여기는 시골집이라는 곳인데요. 자주 오는 곳이고 무조건 지금 추워가지고 시골국을 시켰어요. 혼자 온다고 이렇게 구박하고 이런 곳은 아니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드는 그런 곳입니다. 고추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드세요. 또 온 걸 알아주시는. 먹방을 들깨를 넣었어요. 밥이 있죠. 공보리가 이건 이제 먹기 나름인데 고추장을 여기 넣어서 고리밥을 맛보는 것도 공보리입니다. 요만큼은 이렇게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넣어서 먹겠습니다. 이런 분이세요. 여기 선릉역, 선릉역에서 가까운 고향집이라는 곳입니다. 이 정도 찍겠습니다.